오늘이 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임되고 두 분이 연계적으로 만나는데 제가 인사드리러 왔고 네. 공식적으로 네. 의장님 주제로 이 대시 만난 건 첫 회동인데 기대가 큽니다. 두 분이 다 선임의 활동을 한 두어 번 같이 오셨더라고. 또 원내수석대표로 혹시 일대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원내대표보다도 소통이 잘 되어 있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일 당연한 것은 전원위원회가 4월째, 오늘이 4월째 되는 날인데 어제까지 온걸 보면 전원위원회 여러 의원들이 당의 입장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찾아내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수련해서 공통 문물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과제가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저는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전원위원회가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서 선거제도에 관해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룰을 정하는 거니까 플레이어들이 국회의원들이 한번 자유롭게 풀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를 떠나서 전원위원회가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이걸 수렴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무슨 소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도 양인수석단체 또 국회의원 과연 정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대진하는데 그 문제들 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본회의 직회부 상정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나 또는 법사위에 기류되어 있더라도 상임위 간에 조금 더 협의하면 다른 양당이 합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네, 두 분 원내대표가 새로 팀을 이루었으니까 그런 최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의 협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은 제가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는 여당 질문을 해주시죠. 그저께 찾아주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윤재호 신 원내대표님과는 그동안 주장을 통하면서 합을 맞춰봤고 그래서 정책이면 정책 또 정무면 정무 아주 밝고 또 뛰어나신 분을 여당 원내대표로 모셔서 제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라도 많은 서로의 성과가 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조영 원내대표 시절에 대구 경북 신공항법이라든가 또는 광주공항이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법사위 이제 의결 단계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그랬던 것이고 또 지난번 저희가 이 K-칩스법 반도체 관련 지원 법률 같은 경우도 또 국가의 주요한 전략 기술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흔쾌히 저희가 또 협조를 해서 그런 경제 위기를 정부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민생 경제에 있어서는 보다 서로 협조할 것을 가감을 협조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싶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항법도 오늘 13일 본회의 내일 좀 혹은 처리가 되어야 하겠다 이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게 이제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싶고요.
다만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그 누구도 아닌 의장님과 우리들이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삼권 분립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의 이 결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싶고요. 따라서 저는 양국관리법이 대통령께서 거꾸로 행사하셨는데 매우 좀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역대 그동안 국회가 제2표결된 사례를 제가 쭉 봤는데 일단은 국회 법과 또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제2표결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내일도 이제 뭐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임하겠습니다만 좀 더 행정부가 국회 법권을 존중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은 우리 모든 구성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잘 이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된다. 정부와의 어떤 사전 중재 조정이라든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역할은 결국은 여당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이나 간호법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좀 정부가 나서서 의료보건단체를 좀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수용 가능한 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그 중재안도 이미 그동안 다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없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가 실제 협치를 해나가고 또 일하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야당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국회 안에서의 갈등이 치유가 될 것이다 싶은데 이번 법안들까지 보면은 그런 과정이 거의 없었던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약속대로 또 예고대로 이런 법안들을 그동안 합의로 상임위에서는 처리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향후에 이런 법들을 떠나서 앞으로라도 좀 그런 여당의 좀 주도적 역할을 우리 윤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박홍근 대표님과 좀 오래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내 수석을 같이 하면서 또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정말 국회 업무에 밝으시고 또 늘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그 합의를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진 몇 안 되는 우리 그 국회 300명 의원 중에 그런 분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아쉽기는 하지만 이 4월 국회라도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여야 간의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쟁점 법안 처리를 좀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국민들이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려운데 국회가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우리 박 대표님 말씀대로 여당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야가 결국 같이 공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이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뭐 직회부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또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그 모습들이 힘든 국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통상적인 입법 절차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장님께서 특별히 협치를 강조하고 계시고 또 여야 간에
조정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 모시고 우리 박홍근 대표님과 같이 국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쏠보다 뿌리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물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 주도권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